지금 깨밭이에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갖다가 안동댐으로 보내가지고 안동댐이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안동 시민들은 그 카듐의 30배의 기준치 30배의 독극물을 먹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물을 부산, 대구, 구미, 창원 시민들이 젖줄을 갖다 오염시키면 50년 동안을 독을 뿜고 있는 와이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독을 막 비 오는 날이면 막 하수구에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50년 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고 지금 계속 지하에다 다른 파이프를 묻어놓고 버리고 위에 있는 환경지에서 감사나무 위에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백혈병이나 폐암을 걸리게 만들고 아주 인체 치명적인 그런 반신불수를 만들고 뼈가 굽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이런 보내고 있는 게 아주 내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글을 올리거나 라이브를 하거나 숏을 하면 숏을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숨겨버리고 내 글을 갖다가 덮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라이브로 글을 쓰니까 그거 막 전부 빙빙 돌면서 안 찍혀지게 방해를 치더라고요. 우리 집 주변에 이제 기촌한 우리 집 주변으로 그 서울 집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독금을 묻히고 그 Y기업 저기 회사에서 나오는 그 황산을 갖다가 하수구 파이프를 갖다 넣고 주변에다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독가스를 갖다 하수구 파이프로 보내고 첨단 기계를 설치해놓고는 자동차를 급반출 시키거나 내비를 조작하고 밤에 운전하면 나이트를 꺼버리니까 자동으로 못해요. 수동으로 해서 나이트를 켜고 가야지. 이런 Y기업은 강원도 펜션 사건으로 14명을 정신조종해서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강원도 펜션에 부산 펜션에 모이게 해서 14명을 죽였어요. 정신조종 자살로. 그리고 이 고 최진실과 그 전 남편 조성미, 최진실 남편 최진영, 그 최진실 그 전 매니저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정신조종 자살로. 이런 Y기업이 지금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모여서 강원도 펜션에 죽였던 그 방법으로 지금 이태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밀어 그것이 바로 자살 살인 명령 다루죠. 그 세뇌시켜가지고 위에서 밀어 했는데 일반 경찰 실력으로는 그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Y기업의 악행을 전부 알고 이렇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Y기업의 이 정신조종 살인 첨단 기술로 조종해서 죽이는 거 이것이 지금 알려졌는데 이걸 올리지 못하게 지금 온갖 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뭐 숏이나 롱을 받고 우리 집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하수인들이 달달이 돈을 먹고 이렇게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인간 말종짓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이나 몰라. 지금 아까 내가 라이브로 이렇게 찍는데 그 방해를 치더라고. 못 찍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온갖 장난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 과실수에다가 초첨단 빔을 쏴요. 그래서 그 나무 한 가지만 쫙 죽여서 바삭바삭 만들어. 이런 Y기업이 묻지마 살인도 하고 참 이런 악행을 가진 Y기업이 지금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시청자들을 갖다가 정신조종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글이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치고 있는데 그 숏을 지금까지 못 넣게 방해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수인들이 달달이 돈을 받고 이 악행에 가담하고 있죠. 지금
내 블루가 못 가게 방해치고 여기에 지금 호박이 큰 게 열렸는데 그것도 못 찍게 막 아까는 장난치더라고요. 라이브를 이제 그만두고 이게 여기 오늘 호박이 좀 열렸어요. 애호박이 좀 더 크면은 따다가 나물 해 먹어야 되겠어요. 올해는 다 호박이 안 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온 데다가 벌이 없어요. 그래요. 또 수컷도 없고 그냥 호박 이렇게 썩어서 잘라져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 이렇게 이게 다 노랗게 떨어져 버려. 겨우 이게 붙어 있네요. 이게 그나마도 거의 다 붙은 대로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